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네요. 부자대장님이 제우스를 올려주셨거든요. 오늘 반도체 신청 많습니다. 제우스 19,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무증 받으셨대요. 무증 받으셨는데 단가로 손절가, 매도가 단기. 그러니까 단기로 손절하고 매도가 부탁드린다고. 오늘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추가 매수도 괜찮은지, 추가 매수해서 또 가격을 낮출 그런 계획도 열어두고 계신 듯 보입니다. 오늘의 종가 18,210원이고요. 오늘 장중에 좀 매도를 걸어놨으면 이렇게 좀 싶으셨을 것 같아요. 장중 고점은 19,420원까지 갔다가 요즘 들어서 계속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꼬리가 달리고 있는 흐름이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제우스, 장중에 들썩인지나 말지 이러면 또 설레게 되잖아요. 실컷 설레게 해놓고서 반납하고 반납하고 하니까 우리 부자대장님이 조금은 속이 타셨을 것 같아요. 큰 손실 구간은 아닙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운영형님? 예, 제우스는 본래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아마 로봇 사업에도 좀 진출 좀 하고 있을 거고요. 회사가 지금 무상증자 무려 200%를 했어요. 200%를 해가지고 보니까 2월 8일날 신주 물량이 상장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무상증자와 관련해가지고 무상증자 받으신 분들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좀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무상증자 물량 200% 정도 한 물량이 소화가 좀 되게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이 종목이 앞서 이제 무상증자 200% 이슈 때문에 주가가 24,000원대까지 고려 기준 이후에 주가 기준에서 24,000원대까지 가던 주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얻어맞고 또 빠지면 그래도 이 회사 밸류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보니까 수유잔고 자체가 한 4,000억 정도 되거든요.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현재 지금 연간 매출액 단위가 한 4,000억 정도 되는 쪽인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판이 어려운 국면 쪽에서 이 회사 4,000억 정도 수유잔고를 깔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이제 전망치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실적 자체가 작년도 이제 안 좋았지만은 올해는 영업이익 한 6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 충분히 예사 다 수유잔고를 좀 봐서는 그 정도 매출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 자체가 이제 PR 기준 12배 되는 수준이고 내년도가 8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무상증자 200%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급등했던 그랬던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물량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얻어맞고 또 빠지면 밸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적감 매수가 들어오는 그 등락구간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길게 보면 주가는 충분히 시적으로 좀 봐서는 2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당장은 2월 8일날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된 이슈 자체를 아직도 좀 해소가 좀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현재 62동 평균선이 16,7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로 17,000원 정도 지지가 좀될것 같아요. 이사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근데 위로 올라가기에는 현재로 봐서 2만 원대가 저항선이니까 길게 보시면 22,000원 대까지 가져가시고 단기적으로 매매한다 한다면 17,000원 정도 초반 매수, 200원, 300원 대 매수, 그다음에 19,000, 600원, 700원 정도 매도, 그다음에 22,000원 정도 올라가면 전량 매도하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분화해서 세세하게 주셨어요. 아무래도 부자대장님께서 단기로 보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격을 좀 설정을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리나 했는데 운영님의 진단을 들으니까 말끔하게 해소가 되네요. 무증 후유증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17,200원 그 초반, 17,000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기술적인 반등의 매도 시점은 19,000원대 중반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빠져나오는 가격 2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큰 손실 구간은 아니시니까요. 충분히 수익 으로 돌려놓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 마시고요. 제우스, 다만 장중의 시세 좀 꾸준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우스 같습니다.